사모님이 어떤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삼양식품회사는 맛있는 나눔이라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나눔은 맛있는 식품을 통해서 맛있는 나눔을 하고 맛있는 나눔으로 맛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거는 저희가 마시나 봉사단이라고 직원들이 그 봉사단을 꾸려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봉사단은 저희 이제 서울 본사를 비롯해서 각 공장들과 각 계열사에서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으로는 저희가 매달 제품 기부뿐 아니라 그 정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시설에 음식 나눔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게 제품을 기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어려운 독거노인들 가정에 그 주거 고쳐주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양식품 사회공헌 활동이 어떤 점에 집중하고 계신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 뭐 생신 파티도 하고 다양하게 어르신들 뭐 그 설거지 봉사도 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정서 지원도 하고 장학금 활동들 이런 것들 집중하고 있고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님 직속 팀이라서 굉장히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 음식 나눔이나 이런 이제 그 정서 지원들 포함해서 요리 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본사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까지 굉장히 확대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